첫 번째 스케줄, 자,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은, 자, 9억 5천 스쿼드네, 9억 5천. 자, 9억 5천인데 선수가 좀 있어. 자, 어디 보자. 공이팩에서 홍농도트로 확률 몇 프로지? 공이팩에서? 아, 아니야. 내가 볼 때, 더 난리치더라고, 더 난리쳐. 이분이 선수 두 개가 있어. 실력부터 보고 오자, 실력. 자, 프로페셔널 씬에. 그 다음에, 오! 은장까지 갔었네. 자, 은장까지 갔었는데, 느낌이 빵 오죠? 은장까지 갔었는데, 이번 엔진 바뀌고 나서 적응을 못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 그니까, 9엔진에서 이거 은장 찍은 것 같은데, 9엔진에서. 주인분 맞아요? 아니면 이번 엔진에서 찍은 건가? 자, 그리고 멀티 경기 결과를 보면은, 득점력이 지금 낮죠. 내 예상이 맞았어. 득점력이 역은 낮은데, 실점은 많어. 게임당 두 골씩 먹고 있네. 단순번님 어서 오시고. 이것 봐. 골결은 낮은데, 골은 못 넣었지. 자, 골은 못 넣었는데, 그쵸. 네이마르, 좀 싸질 거야. 골은 못 넣었는데, 실점은 꾸준히 있어. 지금 뭐 게임당 골을 안 먹은 게임이 거의 없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추천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10억 스쿼드 갈게요, 이제. 자, 10억 결정력. 자, 결정력 스쿼드. 자, 지금 돈이 한 명에 1억 정도. 한 명 1원 아니구나. 그리고 9억 5천 있네. 9억 5천 700. 아, 이거 라르손 몰빵 스쿼드 가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고민되네. 지금 비에이라 있고 보아탱 있어요. 비에이라 보아탱은 있고 시다티 비에이라 시다티 보아탱 보아탱 3칸 있고 비에이라 있고 비에이란 있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적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10억 결정력 스쿼드. 이분 카톡이 왔는데, 내 예상이 정확했어. 자, 최군대리 상담은 골뱅이 최군대리 카톡 보내면 돼요. 지금 이분 답장이 왔는데 9엔진에서 은장 C 찍고 이번 엔진에서는 못하고 있대. 역시 여리형의 예상 정확했죠. 라르손 얼마냐? 아, 이번 거는 약간 라르손 몰빵 스쿼드를 하고 싶은데. 아씨, 예리한 가만찰기 밖에 없네. 아, 고민돼. 아, 라르손 쓰면은 뭐 돈 다 쓰잖아. 한번 일단 최대한 돈을 아껴봅시다. 최대한 돈을 아껴보고 갑시다. 자, 25억이면 스페셜 케미. 자, 알겠어. 자, 이분은 자 센터백 추천해주세요. 센터백 보아탱하고 그치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라르손 넣어보자. 자, 라르손, 이분 원체 골결이 안 좋으니까, 라르손 넣고 안 되면 빼면 되지, 뭐. 4억 5천. 자, 그러면, 한 명에 한 5천 정도, 5천만. 한 명에 5천만으로 짜면 되겠네. 그럼 충분하겠죠? 아, 오늘 화이트데이야? 아, 오늘 화이트데이였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줘? 아, 어떡해. 아, 화이트데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아, 진짜. 다 솔로구만, 이거. 여자친구 다 없지? 아, 씨,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몰랐어. 아, 오늘 화이트데이인지 몰랐어, 지금. 아, 큰일 났네. 아, 다 솔로야? 아, 이런.
지금 싸대기 이모티콘 왔어.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싸대기 이모티콘 그거 왔어. 아 진짜 어떡하지? 큰일났네. 아 진짜 큰일났다. 케이크 갖다 주고 왔어? 대단한데? 아 왜 자기들만 갖다 주면 다야?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아 할배가 그런거 기억하고 있겠어? 할배가 지금 바쁜데? 아 이런 의리 없는 것들 여러분 너무하시네. 자, 농담이야 농담. 아. 아 나는 받았지. 케이크 받았지. 나는 핸드메이드 케이크 받았지. 핸드메이드 케이크 그때 그래서 방송에서 자랑했잖아. 아우 땀나. 아우 땀나. 자 일단 이거 스페셜 케미로 5,000만원짜리 스페셜 케미로 가보자. 자 스페셜 케미로 갈게. 한번 노력해보자. 자 스페셜 케미 무리인데. 대장으로 갑시다. 아 대장 은카도 가야 되는데. 아씨 아직 남았어? 자 골키퍼 만약 간다면 부폰 얼마지? 부폰 되네. 5,340. 자 부폰 한번 써볼게요. 자 최대한 월드 베스트로. 아 나도 무리인 거 아는데 한번 해봅시다. 최진철 5,200. 최진철 돈 되네. 멀리 던지기 없는 거 알아. 자 없는 거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스페셜 캠이랑 월배? 당연히 스페셜 캠이죠. 서영이 아빠님. 자 이쪽은 최성룡 가면 돈 많이 아낄 수 있지. 최성룡. 1,50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민성 가자. 이민성. 아 알라님 잘하시네. 이민성 1,300. 돈 많이 남았어. 좋아. 그 다음에 이분이 피구는 써보고 싶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피구는 월배 피구는 못 쓰니까 06W 피구 3카. 자 2,800. 케미가 플러스 되는 거. 케미가 플러스 되는 거. 자 지금 3카가 하나. 스페셜 케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더 쓰면 되네. 스페셜 케미. 아 이천수는 별로인데. 현영민 양발. 현영민 양발이고요. 또 싼 거 하나만 더 쓰면 돼. 싼 거 하나만 더 쓰면 여섯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싼 거 하나 또 뭐 있지? 자 하진님 땡큐. 땡큐. 현영민 괜찮아. 나도 써봤는데 좋아. 로버는 아니야. 로버 말고 일단 여기는 08 호날두 쓰자. 08 호날두 3카. 2900. 이니에스타 갈까? 이니에 괜찮은데. 이니에. 이니에 좋지. 지금 돈이 문제지. 돈이. 자 이니에스타 7,000. 이니에 괜찮네. 싸고. 돈 또 남았어. 짱이다. 아 이거 팀 좋은데. 알론소. 잠깐 지금 강화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구나. 여기 알론소로 마무리할까? 돈 얼마 남았지? 2억이나 남았어. 2억. 약간 나는 여기서 스페셜 케미로 가는 이유가 점점 팀을 스페셜 케미로 갈 수 있게. 그래 알론소 딱이지. 알론소 쓰면 수비도 쓸 수 있고 풀백으로 쓸 수 있고 사용처가 많으니까. 자 알론소 1억 5천. 야 이 팀 어때? 그럼 여기 노이어로 바꾸자. 노이어로. 야 노이어로 바꾸자. 돈 된다.
노이어 풀, 아니, 알론소 풀백도 괜찮아. 자, 7,900. 와우! 돈 남았어. 그러면 피구 대신에 2,000수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2,000수 쓰고, 2,000수 쓰고 피구를, 저기 뭐야, 후보로 쓰자. 자. 피구를 나중에 후보로 사시고, 2,000수, 아, 2,000수 돈 안 된다. 자, 2,000수 나중에 사, 2,000수 돈 안 되겠다. 될라나? 아,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이렇게 하고 돈 남길 테니까, 7,000이면, 아, 되는데, 2,000수. 최진철 스위퍼는, 바꾸는 게 낫죠, 쟤랑. 2,000수 쓸 수도 있고, 호날두 쓸 수도 있고. 자, 그럼 호날두를, 이렇게 쓸게요. 얘를 여기 쓰고, 호날두를 여기 쓰고, 2,000수, 7,400인가? 아니야, 7,100도 안 하네. 아우, 돈 딱 맞아. 돈 남았어. 자, 아까 피구 3칸 2,800이었지? 자, 이렇게 하면 후보까지 딱 해서 괜찮은데? 자, 최진철은 보아탱이랑 바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월드 베스트가, 스페셜 케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케미 플러스 3 먹겠네. 아, 팀 잘 나왔네. 자, 이거 주인분 팀 어때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빨리 짰는데 10억 주고 잘 나왔는데? 자, 이분은 골 결정력이 많이 약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천수 예리한 가마차기. 자, 라르손 예리한 가마차기. 이니에스타 예리한 가마차기. 자, 호날두는 예리한 가마차기 없지만, 그래도 결정력 좋은 편이지.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합니다. 자, 최성용 좋고. 자, 나는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 아, 보시나보다 최성용이 더 난데. 자, 지금 호날두를 스트라이커 쓰면은 라르손을 윙이다 놓으면 라르손이 윙이다 놓기에는 좀 애매하거든. 라르손 뭐 택배 크로스 있는 것도 아니고 크로스 65죠. 크로스 수치가 낮기 때문에 라르손은 확실히 가운데에 있는 게 좋아. 보싱어는 싸니까, 나중에 싸니까, 나중에 돈 모아서 보싱어 사도 되고, 주인분이. 자, 이 정도면 돈 딱 맞네. 자, 피구도 일단 안 살게요. 피구 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돈 또 3,000 정도 남고, 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자, 그럼 구매 갈게요. 자. 자, 주인분 오케이했어, 오케이. 자, 나는 팀 잘 나온 것 같아. 자, 여기서 시청자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아, 나 지금 팔이 아파서 출정 지금 안 되고. 여러분 의견은 어때? 여러분 의견 이 팀 어때요? 자, 이렇게 팀을 짠 이유가 있지. 자, 이렇게 팀을 짠 이유는 주인분이 아시겠지만 골 결정력이 안 좋아. 골 결정력이. 자, 보시면 수비는 실점은 많고 결정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라르손이라는 일단의 대책을 쓴 겁니다. 예리한 가마차기와 화려한 개인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라르손. 자, 주인분은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자, 이민성은 괜찮아요. 자, 이민성 한번 보고 갈까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은장까지가 목표라고 봤을 때 내가 충분하고. 자, 이민성 민첩 78. 어차피 뭐 케미 3에서 4 먹으니까 3 정도 먹겠죠? 그럼 괜찮지. 속력도 괜찮고 스태미너 괜찮고. 보싱아보다 얘가 나아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내가 추천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즌카는 쓰지 말고 스페셜 케미를 더 많이 사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이분이. 자, 그래서 계속 스페셜 케미로 가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짜준 겁니다. 현영민보다 이민석이 점프가 더 좋아. 헤딩이 더 좋고. 자, 그래서 현영민보다 이민성 추천하고, 패스도 이민성이 낫더라고. 자, QWE님 어서오시고. 뭐, 여기 현영민도 비슷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이민성이 좀 난 좋아요. 자, 그럼 구매 들어갑니다. 2천수 겁나 싼 거 하나 있었는데. 아, 잘못 봤나 보다.
순간적으로 잘못 봤나 보다. 겁나 싼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이천수 샀고. 자, 11연승 축하해요. 아, 축하해요. 자, 라르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저분 또 라르손 무리해서 샀대. 자, 라르손 어땠어, 무리해서? 자, 이니에스타, 알론소. 아, 오늘 또 이따가 개인 가야 할게요. 아, 오류였어? 아, 오류였어. 오케이. 자, 지금 이민성 샀죠. 이민성까지 샀고. 다 사고 얘기할게. 최진철. 어, 좋죠. 내가 나르손 늘 추천하잖아. 자, 노이어까지. 정확하게 봤어. 자, 라르손은 짜가 노이어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야.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분, 11연승에서 은장 오셨대. 근데, 라르손 무리에서 샀는데, 몸이 약하긴 한데, 침투웨딩 다 한다고, 짜가 외야 같은 느낌, 좋다고 난리지. 라르손 강추하는 선수. 결정력이 특히 예술입니다. 네, 카톡 주시고요. 영국맥주님 어서오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 스쿱턴 가볍게 달리지. 라르손이 좋아. 괜히 내가 라르손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호날두, 돈 없으면 라르손. 체리건 매지 샀는데 좋았어요. 다행이네. 아, 맥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 팔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출정식 하려고 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팔이 더 지리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 손목 보드에 다시 끼고 왔어. 팔카오? 아, 팔카오 내가 누누이 사지 말라고 했던 선수가 팔카오인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팔카오는 시즌카보다 못한데. 자, 이천수 호날두는 자리 편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자, 이 팀은 솔직히 겁나 잘 나왔는데. 자, 오버롤 상당하지. 개인가에는 있다가. 글쎄요. 펠레 포함해서 브라질 국대 잘라면 돈 장난 아니겠는데.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자, 오버롤 한번 보세요. 91, 95, 90. 아, 이 비이라가 있구나. 자, 비이라 때문에 오버롤 많이 올라갔네. 그리고 내가 주인분한테 추천할게. 자, 주인분, 요렇게 써도 나쁘지 않아. 요렇게 써도. 자, 저는 요걸 더 추천합니다. 스위퍼에 비이라를 넣고, 최진철을 수미로 쓰는 거야. 요것도 괜찮아. 갔다 오시고. 자, 개인가에는 있다가. 이렇게 쓰면 훨씬 나을 거야. 팀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10억에 이 정도면, 짱이지. 아, 주인분 겁나 좋아하시네. 잘 쓰시고. 브라질 국대 조금 아쉽지. 자, 앙토끼님 어서오시고. 자, 버스님 어서오시고. 한놈에 꼬라박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늦게 오셔서 그래. 자, 처음부터 오셨으면은 내가 왜 라르손을 샀는지 알 건데, 늦게 오셔서 그래요.
보세요. 최성용 안 좋다는 사람은 진짜 안 써본 사람이야. 최성용 써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GD 패치된 느낌? 나 그건 잘 모르겠던데. 그건 영상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자, 일단 녹화 종료하고 유튜브 바로 올려드릴게요.